예. 네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사장님 콜라 좀 주세요. 잠깐만. 이제 삼겹살 예, 먹으러 왔는데 전 진짜 먹으러 왔거든요. 예, 촬영은 사실 뒷전이고요. 먹어도 되는 거죠? 사실 삼겹살은 이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가 정말 이 고기 질도 얼마나 좋냐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소스 전에 제가 이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. 어떻게 잘 구셨다. 지금 소금 간 하신 거예요 이거? 안 하신 거예요? 아니 이게 마치 좀 소금을 적당히 묻힌 것처럼 이게 다 맛있겠네 오늘. 큼지막한 걸로. 이건 간장 같은데 간장인데 좀 특이하네요. 그러니까 베트남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건데 거기에 그 짠감을 유지하면서도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. 예,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좀 걸쭉하네요. 뭐지? 계란 들어갔어요? 한번 듬뿍 찍어볼게요.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. 너무 찍었나? 많이 찍지 마세요 여러분. 진짜 너무 짜다. 계란의 부드러움과 달콤새콤함 있잖아요. 그게 오묘하게 조화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연어예요? 아니 이게 어떻게 어울리지? 이게 삼겹살 맛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연어를 먹을 때 그 특유의 그 새콤함이 있거든요. 그 지점이 절묘하게 파고 들어와요. 그래서 이 두 개가 여기서 판타지를 이렇게 진짜로. 자 그럼 세 번째 쏴 합니다 이제 약간. 얘도 살짝 칠리인가요? 뭐지 이거? 뭐지? 이거 되게 특이하다.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삼겹살 그 본연의 맛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소스마다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이거? 이게 더 맛있어요 아까 거보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는 듬뿍 쏴 합니다 이제 약간 샐러드에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도 계속 땡기게 만들어요 이게. 근데 제가 사실은 얘가 무섭거든요. 얘가 이거 당근인가요? 당근 아니면 되게 무서운 애인 것 같은데 벌써 후각을 굉장히 강렬히 마비시켰어요 지금. 방앗간에서 고추 빻는 냄새가 동네를 진동시킬 때가 있어요. 예, 그때 그 고추의 느낌이 뒤에 지금 올라오는데 그냥 큰 녀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. 얘네를. 자, 이 부분으로. 근데 이게 매운 게 오다가 적절한 시기에 딱 떨어져 주네요. 그래도.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연어장에다가 얘를 살짝 넣어서 얘는 O형이네. 예, 진짜. 둥글둥글하니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성을 확실하고. 와 이번에는 이걸. 아 제가 너무 좀 편애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. 아, 왜냐면 제가 진짜 연어랑 삼겹살은 이게 합이 맞을 수 없다라고 제가 그런 좀 선입관이 있었는데. 왜요? 왜 웃으시지? 이거 연어 아니에요? 그거 명란마요예요. 그러니까. 예,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뭐라 했어요? 방금 전에 얘기했죠. 연어랑 삼겹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예, 이 선입관이 있었다. 예, 그러니까 예, 어쩐지 아니 명란. 저기 사장님 콜라 좀 주세요. 잠깐만, 아 이거 힘이 빠지네. 저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감독님한테. 아니 사장님이라 그럴게요 그냥. 아니 그 아까 그 진작 얘기를 해주시지 이렇게 설레발을 치게 하고 참 부끄럽게. 없어요? 너무하다 진짜. 아 또 장난치죠. 아 그냥 못 먹어요 지금.